오늘 종목을 실적과 영업이익이 아마 어마어마한 종목을 제가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종목을 일단 편입하겠고요. 9,490원에 종목명은 탑 엔지니어링, 코드명은 065130입니다. 탑 엔지니어링인데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차트, 제가 좋아하는 차트죠. 그죠? 이게 좋아하는 차트, 이제 달나라갈 차트입니다. 달나갈 차트인데 탑 엔지니어링을 왜 들고 나왔냐? 우리 일단 이 종목을 하나 봐야 될것 같아요. 예, 대장주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대장주가 어떤 거예요? 바로 LG화학이죠.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기아차, LG화학 배터리, 전기차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죠? 지금 20만 원에서 지금 78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죠? 이 시총은 LG화학은 제가 기아차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49조인데 100조 갈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죠?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몰고 다닌다고 해보세요. 10%만. LG화학의 배터리가 얼마나 많이 장착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이탑 엔지니어링이 LG화학에서 화학과 공동 개발을 해서 전기 관련된 공급재를 생산을 하면서 정확히 말씀드린 전극 공급기입니다. 같이 공동 개발해가지고 이제 납품을 시작을 했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가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이거 보고 제가 자리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CD 장비였습니다. 시장 점유율로 보시게 되면 이 배터리 장비 업체로 지금 변신하고 있는 중이에요. 탑 엔지니어링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장비에 배터리를 이렇게 말씀드리더라고요. 제2의 반도체가 배터리다. 배터리. 근데 어제 엊그저께 바이든 그 새로 이제 백악관의 주인이 되신 분이 그 탄소 배출 제로화해서 가장 중요한 전기차에서 2조 달러, 2200조 전기차하고 배터리 투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탑엔지니어링도 수출도 하고 이게 글로벌 기업이니까 LG화학 통해서 그리고 삼성 SDI.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가장 저점에 제가 확실한 정보를 잡았다. 그리고 말씀드리면서 자리 옮겨서 제가 중요한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도 탑엔지니어링이지만 이 회사는 진정한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예, 탑 엔지니어링인데 이 회사가 정말 세계 1위를 달렸던 회사예요. 예, 세계 1위 아무나 할수 없죠. 디스펜서라고 LCD, LED, OLED 유리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도체 패널을 유리기판 절단기 검사 장비 이걸 일본에서 국산화를 해가지고 예, 전 세계를 그냥 깜짝 놀라게 했어요. 점유율이 몇 프로까지 갔냐면 일본 거다 뺏어왔습니다. 일본 거 나쁜 나라죠. 맨날 우리에게 피해만 주고요. 74%. 74% 국산화해갖고 완전히 성공해가지고 일본을 그냥 예. 일본을 그냥 아주 딱 그냥 이겨버렸죠. 완전히 이 시장에서. 그렇게 보시면서 되겠고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뭘 했냐? 이제 배터리를 공략을 해야 될까? 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배터리 기술이 제2차 반도체 기술하고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탑 엔지니어링이 LG화학하고요. 예, LG화학하고 보시면서 전극 공급기, 배터리의 필수 부품이죠. 전극 공급기를 같이 개발을 해서 LG화학에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적 앞으로 추이를 보여드릴게요. 예, 이 기술력 가지고 역시나 기술력 1위 가지고 있는 이게 2차 전지 장비에서의 탑 엔지니어링이 전극 공급기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게 매출액이 작년부터 있어요. 2019년에 매출액이 350억부터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올해 600억. 그 다음에 예상치입니다. 2025년 놀라지 마세요. 4천억. 예, 그리고 예, 2025년에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이사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 완전 내려와가지고. 그라인더 매출이 1조인 회사인데요. 1조 3천억인 회사인데. 반도체에서 엄청나게 벌어들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LG화학이 이 신규 장비들을 계속적으로 납품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납품하면서 성장해 나가는데 최근에 독일 있죠. 자동차 차면 어딥니까? 독일이잖아요. 독일 정확히 독일 컨티넨탈로도 신규 장비를 공급하면서 독일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파이프라인도 가져가고 있고 LG화학도 그쪽에다 납품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탑 엔지니어링은 앞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탑 엔지니어링 이제 최근에 올라간 이제 내용이 바로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몇 달 전에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뭐 좀 덧붙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밑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회사는 이제 상승 모멘텀 2차 전지지만 이 원래 이제 LCD 장비 회사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쪽에서 또 좀 실적이 좀 더 나와주면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LCD는 이쪽으로 이제 실적이 LCD 관련 이제 OLED 관련 종목이 요즘 좀 뜸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쪽 실적은 또 어떤지 LCD나 그거 좀 이야기. 작년에 너무 많이 벌어버렸어요. 얼마 정도 벌어버렸냐면 물어보시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얼마를 벌어버렸냐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1,400억 정도 되죠. 1,400억인데 지금 작년에 얼마 정도 벌어버렸냐면요. 700억을 벌어버렸습니다. 시가총액 1,400억인데 700억이요. 시총의 절반을 벌어버렸어요. 작년에 매출은 얼마입니까? 1조 3천억.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너무나 많이 한 10년치를 벌어버렸어요. 10년치를 벌었는데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쌓여버렸냐. 돈이 어느 정도 지금 쌓여버렸냐. 현금 자산이 660억이 쌓여버렸습니다. 돈 한꺼번에 10년치, 20년치 다 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2분기 때 어떻습니까? 10년치, 20년치 다 벌어버리니까 수주를 다 받아가지고 그게 1분기, 2분기가 적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1분기, 2분기 주가가 다 내려왔으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작년치 것만 해도 내려와야 되지 않는데 왜 내려왔냐? 차익실현 했겠죠. 주가는 올라가면. 그래서 다시 내려왔으니까 다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상복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쪽 OLED, LED, OLED 분야에서 카메라 모듈, 카메라 어디 들어갑니까? 자율쟁이죠. 파우로직스 자회사까지 있거든요. 이 자회사 33.6%인데 여기에서도 매출이 일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탑 엔지니어링은 OLED, LED, 반도체 패널 유리기판 기술력으로 중요한 게 배터리 기술에다 적용을 하면서 LG화학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2025년에 5천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하고 대만 쪽의 양대 패널 회사에 대형 패널에 공급하고 있는 유일한 디스펜서의 세계 최고 회사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네, 또 질문이 없으면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요, 1,500원, 선절가는 8,000원 제시하겠습니다.